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선물이 있어요. 선물? 네. 뭉탱이로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색깔만 봐도 민트 좋아하신다길래. 자,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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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꺼. 잠깐만. 민트 좋아하신다길래 누가 그런 말을. 네? 누가 민트 좋아하는 거? 전부 다 그러던데요? 저도 민트 좋아하거든요.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네. 왜 사왔어요? 민트 초코를 사러 갔는데 완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케이님이 사갔다. 이럴 정도의 밈이 있을 정도로 민초가 없었어요. 아니, 그 시청자분들의 말을 고지 못대로 다 믿었어요? 혹시 장난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뒤늦게는 알았죠. 근데 그때는 아이스크림 고를 때는 채팅을 못 봤어요, 제가. 찾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되지. 네. 아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보통 순서가 있어요. 네. 이게 비포를 찍어야 됩니다, 사실. 아, 비포. 네. 네. 그래서 캡처를 해서 아.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캐돌이 도마뱀 들어주세요. 네. 손으로. 네, 잠시만. 이렇게 하고 손 잡아서 끝까지 벌려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찰칵. 평소에 네. 미용실에 가시면은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더를 드리나요? 저는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자르던 대로 잘라주세요. 그렇군요. 아니,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상고머리 하는 게 어떻겠냐요? 어머. 아, 근데 상고는 저 고등학교 때 유행하던거든요? 삼무컷. 상고가 유행. 맞아요.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어머. 그냥 원래 자르던 대로 하세요. 네. 나 오늘 상고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상고 중에서도 네. 블렌딩이라고 있어요. 블렌딩? 네. 남자 뒷머리 끝, 그냥 끝이에요. 우리 그 케이님이 가장 많이 바꿔야 될 그 스타일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네. 옛날 레이어드 민경훈 씨가 했던 겁쟁이 때 하던 머리가 이거거든요. 레이어드를 쫙 해서 이제 옆에 구레나루까지 이어지는 거. 요게 이제 한평생 이러고 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가 있으면 남자분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요게 굉장히 올드합니다. 요거를 오늘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앞머리는 존재하지만 이거 이어지는 이거 킹 받는 거 요건 오늘 좀 없애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케인님의 이마를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이제 적절한 이마 넓이와 가로, 세로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구렛나루 뿌리 좀 볼까요? 하나, 둘, 셋. 뾰로로.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많이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존재하게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가마의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아주 왼쪽에 있네요.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어머, 잠깐만. 쌍가마네요? 쌍가마에 제가? 아니 가마가 붙어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요? 이렇게 돼있네요. 보시면은 하나 둘 두 개 돼지 콧구멍. 네, 됐습니다. 이러면은 가마 교정이 시급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가마가 있는 시점부터 머리는 무조건 갈라져요. 그래서 머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오늘은 가마를 교정해서 가운데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제일 답답해하는 거 네. 요거! 시청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요? 네, 요거를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숙여주시고 약간 갸우뚱 너무 좋았다 이거를 밀 거거든요. 오늘 정말 상고를 할 거예요. 20년 만에 상고네. 2년이요? 20년. 20년이요? 어머, 상고 중에서 삼무컷, 한국어로 영어로는 블렌딩 갑니다. 아디오스. 아이고. 아디오스. 셋. 와, 와, 이거 나만 본 거 좀 아쉽다 이거는. 머리가 한 쿵 팍 잘리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모류 교정도 하고 다운펌도 하고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약이에요. 다운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운펌? 오늘 하시는 다운펌은 다운펌이 아니라 거의 오늘 두상 창조예요. 자, 내 머리가 얼마나 뜨는가, 내 머리가 얼마나 교정이 필요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빗질만 해볼게요.
머리가 뜨는 게 보여 안 보여? 아 이게 뜨는 거예요? 네 평소에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캡에서 안 보이겠지만요 여기 절반은 뒤로 가요. 머리가요 보이시네요. 이 절반은 또 일자로 떨어져요. 얼마나 킹받아요 이 머리카락 뿌리를.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틀어요. 요걸 요렇게. 그래서 이제 수평수직을 맞춰줍니다. 이 맞추면 이쪽 보세요, 이게 머리가 이제 일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머리가 엄청 길어져요. 왜냐? 머리가 지금 귀에 닿죠? 아까 잘랐는데. 그만큼 머리가 떴던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이게 남자분들 정말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자 이제 머리 못난 것들을 다 자를 건데 이거 길어진 거 보이세요? 얼마나 떴으면은. 아 그러네요. 네. 약간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싹 없어진 것 같았는데. 자 옆머리부터 간다. 자 일단 눈 불편하니까 앞머리부터. 오늘 제가 진짜 어려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아까 여기다 제가 블렌딩 넣었잖아요.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떨어지는 머리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까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이거 그 그라데이션 넣은 거예요. 일단 이 머리는 베이직 남자 머리에서 눈썹이 올라갈 수 있는 머리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고요. 모든 다 할 수 있어요. 내린 머리, 뭐 이런 가르마도 가능하고 에지 스타일로. 첫 번째 바르는 거 뭔가요? 이건 에센스예요. 에센스. 에센스가 초록색이 아니구나. 끝! 장난입니다. 네. 나 지금 순간 저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간, 아니, 그러니까 뭐지? 사람이 얼어가지고, 진짜 이게 0.1초에 그 순간적으로 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욕해야 되나? 화내야 되나? 네. 자, 마지막 텍스처. 네. 이게 마법의 약이에요. 네. 아주 고급 헤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오늘 너무 잘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는 이제 오늘 마무리 멘트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알겠습니다. 다음번 와가지고는 이제 이거에 좀 적응되시면요. 네.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좀 이제 가벼운 스타일로 간단하게 펌이라도 걸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